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연종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지사와 인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한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광명 출신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원입니다. 대표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 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표 도정은 처음 내세웠던 목표도 의지도 모두 잃은 채 우왕좌왕 갈 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경기 도정이 나침판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그 나침판은 도민이 아닌 김동연 자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지금 그 나침판은 불안듯 더 과감하고 뚜렷하게 김동연 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경제 해결사 김동연은 사라지고 정치꾼 김동연만 남아있습니다. 삶의 현장 구석구석 빈샘의 곳곳에서 도지사를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란 말로 허무맹랑한 헛공약에 불과했습니다. 고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이 오롯이 지적사교용 성과에 쓰였습니다. 집안 살림도 제대로 간소하지 못하면서 해외로 눈돌린 채 언론 플레이만 몰두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화성의 우염물 보관 창고 화재로 평택 소하천까지 오염수가 흘러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화재 발생은 9일, 하천이 오염된 건 10일, 해외 일정차 김동연 지사가 출국한 날은 13일입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해외 현지에서 4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성과 자랑,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에만 몰두했을 뿐 화재에 대해서도 수질 오염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표단이 평택 방문을 했을 당시 만났던 주민은 경기도의 늑장 대처에 한탄스러운 따름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꾼 도지사가 아닌 살림꾼 도지사가 되길 바랍니다. 헐뜯게만 현안이 된 복살가가 아닌 성과로 증명하길 원했던 경제부총리 시절의 김동연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표심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민을 위하는 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고민을 대하고 현안을 풀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일이 곧 모든 일로 일이란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초 인사혁신 키워드를 내세우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지만 덕수산구 출신 모피아 인사 발상지, 보건인사, 민주당 내 낙선자 나눠주기식 인사라는 수식어만 들려왔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출자기관인 코리아 동기 주식회사는 김동연 지사의 덕수산구 출신 후배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그 후배 역시 같은 회사 출신의 경영본부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고했음에도 시종일관 수습안 관하면서 불안듯 사태를 휘어만 갔습니다. 코리아 동기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 장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일자리대는 등 도내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들 역시 덕수산고 동문 혹은 김동연 지사 선거 캠프 1등 동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은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피아 1호 인사로 불리는 전 경제부지사는 공식 취임 하루 전 술작 투천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나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이 틀을 깨야 한다는 외침은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노청 내부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과 투명을 조직 운영의 두 축으로 삼아 그 인사에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지킬 마음조차 없었던 약속은 왜 하신 겁니까? 전혀 유쾌하지 않은 소비스만 가득한 벌모술수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취임 당시 떠들썩하게 추진했던 비서실장과 경기도 과장급도 내부 공모를 했으나 결국 대부분은 비지원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사 관련 기준은 뭐냐? 인사 기준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다르다. 변화의 중심이 기회인 경기도는 말뿐입니다. 어느 때보다 태부한 경기도 인사 등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성토가 가득합니다. 직원들의 의욕을 붙어도 추진을 못할 망전 꺾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공정의 참모습입니까? 더 고른 기회의 특정인에게 주는 지정석입니까? 경기도가 김동연 왕국으로 전락하는 걸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도록 보조인사가 정상화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중심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밝힌 금액은 50조 원에 달합니다. 관련 내용은 취임 1년 반 만에 이룬 성과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자랑했던 투자 유치 실적을 면밀히 확인해보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의 기업 유치 등 국내 민간 공공 분야 투자 유치 성과를 다 포함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적은 그렇게 과대 포장하면서 남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한 것인지 마치 김동연 지사가 비판해온 부태 정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경기 남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향후 20년에 걸쳐 최소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출장 중 대통령이 일군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표절 시비까지 벌었습니다. 반도체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식한 이야기다.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등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는 이재명 전 지사와의 기회소득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경기 패스는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습니까? 표절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 7기에서 했던 투자, 개별 기업이 한 투자까지 본인이 해낸 거라며 자랑한 김동연 지사는 어떤 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투자 유치 실적과 관련해서는 오직 경기도, 오직 나만의 실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 도민들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식의 태도는 국가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추지유치 자랑이 도민을 향한 가스라이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풀린 숫자로 허상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을 헐뜯을 시간에 경기도에 자리 잡은 모든 기업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북도 메가시티 양계를 거론하고 국민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했을 때 김동연 지사 역시 저는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정치쇼, 퍼플리즘, 흙탕물 속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비난하며 단칼에 평가 절하였습니다. 도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이런의 대화도 없이 왜 정치적으로 비난만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지사도 제안했던 북부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 진행하시겠습니까? 일기 신도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비용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다섯 곳이 전부 경기도에 속해 있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입장 표명도 현장 방문도 일절 없다가 2월이 돼서야 분당을 방문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말이 거론될 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어진 기회를 잡기는커녕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요지부동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헛공약 갈라치기라 생각됩니다. 올해를 민선 8기 시즌2라고 칭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 소통의 대상이 자당 국회의원에 국한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연초 시군 행사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대동하면서 몰려다니는 형태를 보면 과연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에는 여야가 없고 민생만 있을 뿐입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내 편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한 자세로 어떻게 변화무쌍한 경기 도전을 함께 이끌고 가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만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개인 김동연이 아닌 1,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 돌아오시고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일할 기회를 준 도민들에게 보답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는 각종 위기가 난무합니다. 낙하산 인사 잡음으로 시끄럽고 공정 투명과는 거리가 먼 인사로 불쾌한 반란만 가득하고 표절로 점철된 기회소득이 경기도를 갉아먹고 온 동네에 떠발린 투자 유치는 허상의 숫자 노름에 불과하고 수레만 늘어난 빈껍데기 정책에 도민이 한숨은 깊어만다고 정치하는 건 도지사로 인해 역점 산업은 산으로 가고 민간 사업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행정 위기를 초래하고 도를 넘는 정부 비판에 보정은 내팽개짓이니 오래고 민생은 접어둔 채 총선 그냥 행보는 낯부끄러운 모습만 가득합니다. 죄송하지만 성적을 먹이자면 낮제점입니다. 어느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대립도 불통도 피난도 떨뜨듬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내일과 도민이 행복한 삶을 그리기에도 한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바꿔봅시다. 도민을 속태우는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기막힌 정책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그간 우리의 수많은 제안에도 소통의 손치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던 지사에게 다시 정중하게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는 말을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 누구와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함께 손잡고 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간 멈추었던 경기도의 성장 시계를 다시 제대로 돌릴 때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단체 중 최다 인구 도시이자 농어촌, 도농복합, 첨단산업 클러스터, 테크노밸리를 품은 예력 만점의 도시입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의 터전을 갖춘 경기 북부와 비무장지대도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할 일 많은 경기도, 일 잘하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보이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구독단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쓴 결과 650억 원의 예산을 확보, 도내 고등학생은 누구나 부담 없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도 신설했습니다. 의회 혁신에 있어서도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의회혁신 TF를 신설하고 의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의회 조직 개편을 지원하고자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도의회 인사위원회 기능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숨바쁘게 달리며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모으고 동력 마련을 위한 기틀을 가지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촘촘한 골목만을 마련하고자 연령대별 고름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따뜻한 동행의 길을 밝혔습니다. 올해 역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믿음직한 국민의힘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문도 언제나 열어두겠습니다. 힘 있는 다수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도와 도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1,400만 도민의 뜻과 바람을 나침반 삼아 경기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현안과 정책 중심이 경기 도민을 되시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경기도, 경기 도민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 민주당과도 함께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